3, 2, 1, 파이어! 빰!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 시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거미 관련 컨텐츠를 올렸었잖아요. 지금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휴지님 샷건으로 가솔린을 터트려서 할머니를 날려보세요. 휴지님, 다음에 가솔린 터트리면 거미 죽는지 해주세요. 어? 잠깐만, 가솔린을 터트려서 할머니를 잡을 수가 있다고요? 진짜? 야, 이거는 대박 소식이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과연 가솔린을 할머니 잡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일단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 빠르게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모드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솔린을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요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 이슈인데 말이죠. 아니, 근데 이거를 터트릴 수가 있다고요? 먼저 그렇다면은 석궁으로 한번 이 가솔린을 터트려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쓰세요! 뭐지?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야, 뿅. 아니, 꿈쩍도 안 하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안 먹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그때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샷건으로 맞춰서 하면은 터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솔린이 터지는 것도 모자라서 폭발로 할머니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뭘 보세요? 일단 잠깐만 좀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빵! 자, 여기 저는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몰래 딱 대기하고 나서 자, 할머니가 슬슬 부활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할머니가 나오자마자 요거 맞춰가지고 빵! 터트리는 거지. 빵! 이게 아닌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이왕 대놓고 들킨 거 한번 제대로 터트려 보자고요. 일로 와보시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어리둥절한 표정 하지 마세요. 과연 시야권으로는 가솔린이 폭파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날아갈 준비 되셨나요? 좋았어요. 가보겠습니다. 3, 2, 1, 파이어! 빰! Oh my god. 와! 가솔린으로 할머니를 기절시킬 수가 있네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거미 친구로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기 뒤쪽에다가 가솔린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거미가 요 고기를 먹는 사이에 샷건으로 저 가솔린을 맞춰서 과연 거미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궁금한데? 이거를 집고 여기다 놓고 야야야 뭐야, 바로 먹어? 야, 안 돼! 잠깐만, 이거를 풀고 아이! 안 돼! 아, 고기를 먹어버렸냐 왜? 아,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여기 붙어있는 상태에서 터트려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이 자식 이거 밑에서 지금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제가 아주 시원하게 폭탄 한 방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빵! What the fuck? 이거 거미 잡으려다 내가 죽어버렸네? 거미는 죽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와, 아니 이거 나도 죽는구나. 몰랐네. 저는 죽었지만 거미는 살아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미 살아있는 거 봐라. 결국에는 가솔린으로는 이 거미 녀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 샷건으로 시원하게 박살을 내줘야. 어이 자식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할머니를 제대로 한번 기절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솔린 소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내려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할머니가 내려올 겁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3, 2, 1, 발사! 와! 할머니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거. 할머니는 아주 깔끔하게 기절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랜이 가솔린으로 할머니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할머니를 보내버릴 수가 있었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